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성기능 저하입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용호 권장입니다. 오늘은 탈모약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으시면 프로페시와 아보다트 요 약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약들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약물에 속합니다.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다른 유형의 탈모 호르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작용을 해요. 하지만 이 약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성기능 저하입니다. 피나스테라이드, 두테스테라이드를 복용하는 일부 환자분들은 성욕이 감소하거나 심하면은 발기 장애 등의 문제까지 겪는 등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유방의 부종이나 통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게 아주 가끔 미각이나 냄새의 변화를 느끼는 등의 미묘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는 해요. 세 번째로 탈모약 복용 후에 우울증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는 한데 아주 적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탈모약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에게는 권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약을 복용했을 때 임신한 경우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요 탈모약 피나스테라이드, 두테스테라이드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탈모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 따라서 약을 복용하기 전에 항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탈모 치료제로는 미녹시딜도 있죠. 미녹시딜은 뭐 이제 두피에 바르는 폼이나 토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경구용 약물로도 성공적인 모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미녹시딜을 경구제제로 드실 수 있는 약이고요. 이런 경구용 미녹시딜은 이제 남성 또는 여성형 탈모에 사용이 돼요. 하지만 휴지기 탈모라든가 견인성 탈모, 원형 탈모 증후군 등 다른 유형의 탈모에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요 미녹시딜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동안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피부 건조와 가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는 미녹시딜에서 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고요. 가려움증이나 피부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분과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모발 성장 이상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탈모 치료를 시작하고 2주부터 한 달이 지나는 기간 동안 갑자기 머리카락이 더 많이 탈락되는 증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쉐딩 증상이라는 거죠. 요 증상은 모발의 사이클을 한번 리셋시켜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빠졌던 머리카락 자리에서 더 굵어진 모발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탈모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녹시딜은 특히 사용자의 눈가 주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눈 주변으로 피부 건조 이런 데로 가려움 또는 눈이 붓는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미녹시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사용한 부위 또는 다른 부위에서 발진,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미녹시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드물게 이제 뭐 맥박수가 엄청 빨라진다던가 막 어지럽다던가 숨쉬기 힘들다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에 가거나 응급서비스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탈모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